많은 분들이 아시는 영화 해리포터에는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투명망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원하는 대상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장치들은 공통적으로 빛의 굴절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을 투명하게 만드는 장치들, 빅뿔이 직접 실험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키쿠님 계세요? 키쿠님! 어, 네? 키쿠님 어디 계세요? 아... 어, 뭐야? 아... 뭐야? 저 안 보였어요? 어, 안 보이는데요? 뭐야? 뭐예요? 어, 날 밤샜더니. 아, 여기 선글라스를 끼고 주무시네? 오, 뭐예요? 완전 신기하다. 회사에서 이제 몰래 자고 싶을 때, 몰래 컴퓨터 하고 싶을 때 이제 컴퓨터 이렇게 싹 덮어놓고 이렇게 탁탁 하는 거. 와, 이게 무슨 기술이에요, 그럼? 이게 크로마키라는 영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편집해서 저를 투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초록색 천조가리 말고 저를 진짜 투명하게 만들어줄 과학적 원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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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투명 실험입니다. 이건 이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험인데 일단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식용유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유리컵이랑 작은 유리컵만 있으면 투명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지금 식용유를 부었죠? 자, 여기다 숟가락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는데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게 만약에 투명이 되면 어떡하실래요? 집에 있는 식용유에 숟가락을 넣었는데 투명해지면 어떡하실래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투명해졌어요. 완전 잘 보이는데요? 더 잘 보이게 된 것 같은데요? 좀 뚱뚱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숟가락이 아닌 유리컵을 넣어보겠습니다. 얘도 큰 유리컵이 될까요? 큰 유리컵 되겠죠? 숟가락이 커졌으니까 얘도 커진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번 넣어볼게요. 커지네. 커진다. 어? 뭐야? 넣어보겠습니다. 오! 짜자잔. 뭐예요? 식용유 맞아요, 그거? 식용유 맞아요? 아니, 숟가락 한 번 더 넣어주세요, 거기. 야, 숟가락? 숟가락 커지죠? 근데 비커는 어디냐면 비커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봐봐. 여기 비커 옆에 글씨 써 있잖아요. 글씨만 둥둥 떠다니는 거야. 신기하다 이거. 그러면 물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이요? 아, 근데 물은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몰라요. 물 한번 해볼까요? 궁금한데? 그럼 물을 여기다 좀 채워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물을 채워왔는데 이게 아까 이 비커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둘의 차이가 나긴 하는데 카메라에 잘 안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병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유리병이고 지금 미리 물과 기름을 채워왔습니다. 넣을게요. 확실히 물에 넣은 거는 확대돼서 보이네요. 그죠? 물에 넣은 건 약간 좀 이렇게 뚱뚱해져서 보이지 않아요? 이게 식용유 넣어볼게요. 와, 중간에 텅 비었는데요, 이거? 아니, 키쿠님 이거 왜 되는 거예요? 원리가 뭐예요, 이거? 원리 궁금하세요? 네. 근데 사실 이 원리를 지금 알려드리기 싫어요. 네? 네? 제가 뒤에 가서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다음 실험부터 합시다. 오케이, 두 번째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이게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바로 테스트 볼게요. 나와, 여자. 여기다 손을 넣으면 손이 보일 겁니다. 오, 보여요. 손 보이죠? 네네네. 근데 제가 이 막대기를 준비했어요. 이 막대기를 이 옆에서 갖다 꽂으면 어때요? 잘려 보여? 네. 이게 바로 최근식 인비자바이트 유리 시스템입니다. 아니, 당구대 뭐 했죠? 네? 당구대 뭐 했죠? 한번 만져보세요. 아이, 반딱반딱하네. 뭐 발랐네. 에이! 또 보여드릴게. 자, 이 테이프. 자, 이 테이프를 인비자바이트 시스템 딱 올라가면은 없어지게 해드릴게요. 자, 지금 손 보이죠? 이제 이 테이프를 제가 넣을게요. 오! 안 보이죠? 안 보여요. 테이프 있어요. 아니, 테이프 뭔 짓 했죠, 테이프? 뭔 짓을 해요? 아니, 반딱반딱하네. 뭐 발랐네. 아, 테이프가 원래 반딱반딱하네. 이거 그러면 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제 손만 보여요? 어, 맞아요. 고원님 손만 보여요. 피코님 손은 안 보이고 고원님 손만 보여요. 피코님 손 어디 갔는데요? 고원님? 그만하세요. 아, 제가 손 붙여드릴게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손이 아파요. 자, 손 붙었어요? 어, 대충 붙었어요. 아, 무슨 어떻게 그래요? 하나, 둘, 셋.
자, 있는데 보여요? 아니, 어디 계세요? 따단! 와, 진짜 안 보인다, 이거. 이거 제가 완전 투명 방패예요. 오. 신기하잖아. 이거 이렇게 들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어. 뒤에 관통돼서 보이는데요, 그냥? 근데 완전 신기하잖아. 제가 이렇게 안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안 보여요. 그리고 저희 당구대 있잖아요. 이 네. 당구대를 이렇게 세로로 세우면 당구대 안 보여. 오, 진짜 안 보이네? 근데 이거를 가로로 돌리면? 오? 당구대가 보입니다. 뭐예요? 세로? 가로. 아, 또. 이게 핸드파이잖아요. 네. 이게 핸드파이 제 몸을 관통할 거거든요? 아니, 키코님 뒤에 있는데 왜 보이는 거지?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또, 유사각이라고 안 믿으시는 분들, 피님들 위해 제가 준비한 투명 방패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키코님 진짜 안 보여요. 와, 대박인데. 키코님 밖에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돼요? 밖에 같은 데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고모님 지금 경찰서 앞이거든요? 근데 여기 숨으면 저를 못 잡지 않을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무 도둑 꿀팁 아닌가? 뿅! 오! 이거 보여요?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진짜 안 보이긴 한다. 키코님, 이거 못 잡아요. 그냥 지나가. 무조건. 와,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와, 이거. 도둑들한테 너무 꿀팁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험한데, 이거? 어, 빨리 이거 들키기장 도망가겠다. 도망가. 나 아니야! 나 도둑 아니야! 키코님 어딨어요? 키코님 어딨어요? 키코님! 아이고. 아, 이걸로 숨어 계시면 어떡해요. 뭐예요, 이거 원리가? 궁금하죠? 지금 제가 앞에 세 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적인 원리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학 원리만 쓴 그런 건데 이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다 알고 나면 당신은 숨바꼭질에서 무적이 될 수 있다. 네, 방금까지 이제 저희가 투명하게 보이는 실험들을 했었잖아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물체가 보이는 이유는 빛이 이 물체에 반사되면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망막에 이제 그 상이 맺히니까 이 물체가 보입니다. 근데 그 물체 중간에 굴절률이 다른 물질이 들어와요. 뭐 예를 들면 돋보기. 근데 그게 들어오면 이 반사돼서 들어오던 빛이 굴절이 돼서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잘 사용하면은 이 물체를 투명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 굴절을 어떻게 교묘하게 사용해서 이 물체를 투명하게 보이게 만들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레고. 이제 첫 번째 실험의 원리는 이 유리병이 기름에서는 투명하게 보였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기름에서는 뒤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 둘의 굴절률 차이가 없어서 빛이 굴절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빛이 쭉 들어와서 우리 눈에는 이 유리병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의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빛이 쭉 들어오다가 물과 유리의 굴절률이 달라서 굴절이 된 빛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즉 우리 눈에는 유리병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기름 부분에는 유리병이 보이지 않고 물 부분만 유리병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실험은 아까 이제 처음에 굴절을 사용해서 제가 투명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실험은 굴절이 안 돼서 투명하게 보이는 실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 원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투명의 원리는 이 볼록 렌즈가 굴절을 하잖아요. 그 굴절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가지고 투명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쁘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팅을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지금 세팅 완료했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저쪽에서 이제 관찰을 했었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물체가 반사된 빛이 이 렌즈, 볼록 렌즈 4개를 거쳐서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물체에 반사돼서 오는 빛의 경로를 제가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보면 이제 빛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굴절이 됐다는 뜻인데 볼록 렌즈에서 굴절이 될 때 이 부분에 지금 모이죠? 이제 이 부분을 초점이라 하거든요. 여기도 모이죠? 이 부분 초점? 이 부분에서 제가 했던 그 손이 잘리고 막 그런 원리가 일어났던 건데 근데 만약에 이 빛이 지나지 않는 경로에 이렇게 딱 손가락을 넣으면 저기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빛이 지나가는 통로 이런 데다가 손가락을 넣으면 제 손이 보이겠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투명 방패의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투명 방패는 어떤 특수한 물질 이런 게 아니라 렌티큘러 필름이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이 렌티큘러 필름은 미세한 볼록 렌즈들이 세로 줄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필름입니다. 근데 이 필름의 역할이 뭐냐? 세로로 들어오는 빛을 분산시켜요. 솔직히 보면 막 되게 희끗희끗하게 보이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분산된 빛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분산되는지 지금 제가 수평과 수직으로 쓰는 레이저를 준비했거든요. 일단 이 방패가 없을 때 레이저 포인터는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나가요. 근데 이 방패를 딱 놓으면 수직 방향의 레이저가 다 사라졌잖아요. 이게 다 사라진 게 아니라 보면 미세하게 다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렌티큘러 필름은 세로로 된 방향의 물체를 분산시켜서 보는 사람들이 하여금 안 보이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 방향은 더 분산시켜서 가로 방향을 더 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당구대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배치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안 보이죠? 이 물체에 반사된 빛이 이 렌티큘러 필름을 지나면서 세로 방향으로 다 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당구대를 가로로 놨을 땐 이 가로 방향의 빛도 역시 가로 방향으로 분산이 되지만 다 이제 겹쳐서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 투명 방패 뒤에 섰을 때 이 테이프들이 제 몸을 이렇게 뚫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 뚫고 지나갔던 게 제 뒤에 있는 테이프가 굴절이 돼서 여러분들께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옆에 있는 테이프가 필름을 지나면서 이제 가로로 분산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제 몸 위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 거고, 저는 심지어 저를 더 투명 인간처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뒷배경과 비슷한 검정색 옷을 입었고 이 뒷배경과 더 어우러져서 우리 눈엔 잘 안 보였던 겁니다.